자,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잇 강홍보센터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그 채널을 그 스킵하시면, 이 컨텐츠를 스킵하시면 큰 손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거창하다고요? 제가 존경, 원래는 존경 안 했는데, 그 지나고 보니까 존경해야 될 인물이 계십니다. 그 김진 부장님 아시죠? 김진 부장님이, 이 업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친구다. 네, 이 친구의 시황을 좀 디테일하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뭐 아침에 유명한 방송에서도 가끔 보이시긴 하는데 오늘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을 아마 전해 주시지 않을까.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팀장님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나요? 조금 조금? 부담스럽게. 네, 본인 소개와 어디에 소속돼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포지션인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글로벌 매크로팀 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국내외 주식 시황 쪽, 전략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우증권에서 이코노미스트 일을 좀 오래 했었고요. 미래랑 대우랑 합병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트레이딩 센터에서 운영 전략실에 잠깐 있다가 다시 리서치로 복귀하면서 유진투자증권으로 오게 됐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주식 시황, 주식 전략 쪽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을 이렇게 딱딱하게 하니까 교과서 읽듯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허 팀장님은, 제가 그 김진 부장님이 허 팀장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되게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고 또 시장의 뷰가 자기가 본인도 시장을 어느 정도 본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고 있는데 항상 이 친구의 시황을 얘기 들어보면 내가 이걸 놓쳤네 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해서 제가 이렇게 모셨는데 팀장님이 이렇게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오늘 부드러운 카리스마 좀 보여주십시오. 시장이 지금 글로벌 시장이 되게 뭐라고 할까? 많이 헷갈려요. 네. 국내 증시도 2450을 찍고 2270까지 빠르게 내려왔다가 오늘 2400을 또 위로 돌파했다가 옵션 만기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뚜껑 닫고 2400 밑으로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는 1% 가까운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큰 그림에서는 좀큰 주식시장의 버블스러운 상승장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조정이 나타났고, 저는 아직은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이게 눌림인가요? 조정인가요? 이제 국가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저희 한국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좀 굉장히 견고한 것 같아요. 다른 시장보다는 거의 견고하기 때문에 약간 그냥 눌림 정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조정 국면에 좀더 가깝지 않나라고 들어섰다. 그러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조정이라고, 그러니까 부러져서 쭉 계속 조정을 간다면 우리 국내 증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버티겠죠? 방금 이제 제가 조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20% 내외의 하락, 그 정도를 이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있고요. 국내 증시는 10%도 안 빠지고 한5% 전후? 그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 어떤 논리와 근거는 어떻게? 일단은 그 미국 시장, 저희는 어떻게 보면 8월 13일 날 2450까지 딱 찍고 조정을 좀 보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좀한 2주, 3주 주가가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미국 시장은 그때도 계속 갔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전으로 보면은 글로벌 시장이 조금씩 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7, 8월에 굉장히 강했던 이후에 약간씩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나빠진 모습이고, 유럽 시장도 꾸역꾸역 올라가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약간 힘이 약해졌고, 미국 시장만 홀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9월 2일 날을 피크로 해서 급하게네요. 예, 급하게 이제 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어서 어떻게 보면 8월 전후로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힘이 약간 좀 떨어지고는 있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은 조금 그렇게 그 8월 중순에 좀 조정을 받고 오히려 이제 2주, 3주 주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면서 이제 물론 2400대를 안착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 내부적인 시장의 에너지는 아직은 좀 남아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먼저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각보다 지금 이제 돈의 힘이 굉장히 좀 많은데. 네.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별로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지난주, 이번주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보이면서 오늘도 화려하게. 상한가로. 네.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사실 이렇게 굉장히 이런 그 상장이나 이런 걸 하면 예탁금이나 이런 게 확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청약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쑥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생각보다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싶은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반증을 한다. 그러니까 돈의 힘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오늘도 이제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4차 추경 뭐 이런 걸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쓰면 이게 사실 엄밀히 보면 GDP 성장과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이나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이제 생존은 유지가 되지만 그 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출 또는 소비의 성향 자체가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장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데 대신에 이분들이 그래도 지원을 받아서 쭉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소비 심리가 더 나빠지지 않는 효과 그리고 부도나 개인의 어떤 파산이 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효과들이 생기고 결국 그 얘기는 돈이 아주 막 이리저리로 막 활발하게 돌진 않지만 꾸준히 시스템 내에서 뭔가 기회가 되는 자산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돌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은 아시겠지만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재정정책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헤매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 달에 그 이제 유럽 그 이제 그 회복기금을 동의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물꼬를 텄지만 사실 추가적으로 나온 정책들은 없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지금 약간 통화정책을 완화 쪽에서 중립 정도로 좀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통화정책 자체를 좀 돈을 통화량 자체를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름 지나면서 지금 미국은 추가적인 재정정책이 막혀있고 중국은 통화정책을 조금 긴축적이까지는 않지만 중립 정도로 약간 좀 물러서고 있고 유럽은 더 나아지지 못하고 있고 유독 한국만이 계속해서 정책이 지금 소위 말해서 온고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힘이 아직 남아있고 정책들이 이런 것들을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이 좀 덜 나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그 호라이즌의 그 수주 이것도 있고 최근에 또 디램 가격도 약간씩 반등하고 저번 주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어쨌든 또 이 삼성전자가 받쳐주는 힘이 또 새로 생겼다라는 게 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택트 종목이라고 해서 주도주에 반열해서 항상 선두권을 보여줬던 그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해서 좀 힘이 약한 모습들도 보이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도주들 측면에서 약간 힘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은 아닌데 이렇게 지금 당장 이렇게 쳐올려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에너지는 확실히 8월 달에서 이제 9월 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떨어진 느낌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좀 6월 달, 7월 달, 8월 달 들어서부터 보다는 지금 이번 달 들어와서 약간 힘이 약해졌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맥이가 이제 언택트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는 언택트 올라가는 후반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갔지만 삼성전자와 지금 삼성전기도 꾸물꾸물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이마트도 또 이마트랑 또 농심도 조금 올라가고 내수주 쪽의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는 이런 분위기가 결국에는 삼성전자로 지수는 받치면서 언택트 종목들은 빼버리고 이 약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는 대형주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에 큰 하락은 없지만 약간의 눌림 정도 있으면서 그런 계속 종목 장세가 순환적으로 계속 간다. 또 그렇게 또 보고 계신 건지. 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주도주군이 쉬면서 그동안에 좀 상승이 약했던 삼성전자나 또는 뭐 내수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이마트라든가 이런 농심 같은 종목들은 확실히 그런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후원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받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약간의 로테이션? 살짝 로테이션의 힘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전자를 뺀 이런 다른 그런 종목들이나 산업군들이 막 시장을 완전히 끌고 올라갈 만큼의 힘은 또 아니라서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쭉 끌고 나갈 힘도 있다고 보세요. 삼성전자 자체는 조금 힘이 약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받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이 약간 지금 힘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10% 20% 되는 그런 조정의 국면은 아니지만 조금 쉬어가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이 적어도 한달 조금 길면은 한 10월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담당 팀장님이잖아요. 테슬라랑 애플이랑 고점 신호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그 테슬라 같은 계세요? 종목들은 사실은 굉장히 변동성이 좀큰 그죠? 종목들이잖아요. 어저께 10% 올랐어요. 빠질 때뭐 20, 30%씩도 빠지고 올라갈 때도 10%씩도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런 종목들은 또 세게 쉬면 한참 또 쉬었다가 맞아요. 또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또 이렇게 빔소죠. 확 올라가거든요. 저도 2017년 때 그 아마존 종목을 이제 그 운영 전략실에 있을 때 열심히 봤었는데 정말 그 주가가 확 올라가다가 너무 비싸다. 그때 뭐 멀티플 막 100배, 150배 막 그죠? 이러던 지금도 100배 가까이 되긴 하지만 이러면서 너무 비싸다 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포지션을 좀 줄이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줄였고. 근데 그러고 또 쉬었거든요. 근데 그다음 그한두 다음에 달 지나서 딱 실적 발표하는 순간 하루에 그냥 20% 올라버려서 그냥 90% 다 와버렸어요. 이렇게 성장주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또 빠질 때 굉장히 급하게 빠지는데 또 이거를 넋놓고 그냥 놓고 있으면은 이 올라가는 추세, 그러고 나면 더 올라가면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들은 사실, 저는 뭐좀 불안할 수는 있는데 이게 주도주군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쉽게 팔면 안 된다. 근데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급락하는 테슬라를 안팔 수는 없잖아요. 좀, 예, 그렇긴 비중을 한데. 좀 줄여주고 다시 저점에서 좀 멈췄으면 한꺼번에 비중 줄여줬던 거 한꺼번에 들어가긴 좀 그렇지만 조금 조금씩 계속 사면서 추이를 봐야 된다. 네.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정말 이 종목이 주도주다라고 생각하면은 많이 부담스럽지만 그냥 끝까지 끝까지. 갖고 있는 게, 정말 이렇게 그, 조금 줄였다가 또 늘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을 타이밍은 또 잡기가 또 어려워요. 분명히 쉽지가 않고, 막상 그 타이밍을 살짝 놓쳤다가 또 올라가는 시점에서 또 사면, 또 그것도 생각보다는 이게 좀 되게 막 불안하기도 하고, 또 막상 그 타이밍을 조금 더 늦게 잡게 되면은 정말 더못 사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다시는 못 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고점 신호가 애플, 테슬라 고점 신호가 나왔느냐? 사실 뭐 조금 이제 약간 기스가 났죠. 쭉 올라가는 추세에서 좀 기스가 났지만 이거를 판다? 파고 그러면 어디로 갈까? 딱히 별로 어렵죠. 답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은 그러니까 뭐 한두 달은 좀쉴 수는 있어도 뭐 올해 말 내년까지 보면 조금 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롱 쪽으로 보고 롱 쪽인데, 팀장님께서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각 나라마다 좀 다른 차이가 있지만,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했는데, 거기에 대장 종목들은 롱으로 가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주린이 분들은 헷갈려요. 조정이라며요. 근데 왜그 롱으로 가자는 거? 잠깐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쉬는 거죠. 쉬긴 쉬는데, 이 쉼을, 혹시라도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늘릴 수 있고, 만약에 정말 좀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는 싶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비중을 줄여가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그 한 실적 100만 발표. 원 들어가 있다면, 물론 100만 원이 아니지만, 예를 들면 100만 원 들어가 있다면, 한 30만 원 정도는 잠깐 좀 쉬고, 70만 네. 원 정도, 한 50만 원 걷어들이기엔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그렇죠. 이런 대답이 저희 주린이들이 듣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용인 즉슨 글로벌 증시는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국내 증시는 자체적인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고 또 개인들의 수급도 힘을 내주고 있고 그런 것을 봐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10%까지는 아니더라도 눌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5% 내외의 눌림이 나오면 사고 싶은 종목들 주도주로 언택트 종목도 포함될 수도 있는데, 또 혹자는 바벨 전략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팀장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럼 팀장님은 만약에 그5% 정도의 눌림이 나왔을 때,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업종, 어떤 섹터를 또 투자하면 좋을지, 말씀 주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수 있는 뭐 인터넷 플랫폼에다가 바이오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눌림이 있을 때 저는 여전히 그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이오는 만약에 뭐 9월달, 10월달 뭐 3차 임상, 백신 뭐 성공 이런 뉴스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이제 언택트와 함께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데 좀 앞으로 한 5년, 10년 뒤를 보면은 굉장히 좀그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큰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좀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조금 빠지면 빠져도 계속 좀 사야 되는 거나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제 좀 바벨 쪽에서도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최근에 바벨은 그렇다고 뭐 인터넷 또는 이제 바이오가 성장주다라고 하면 또 다른 한쪽은 은행 철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철. 철강 쪽은 지금 철강 쪽은 바닥에서 좀 찍고 올라가고 있고 좀 업황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듣는데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 조금 바뀌어도 크게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게 이제는 그런 전통 산업들 중에서 약간 신산업 쪽으로 옮겨가려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 뉴스 많이 나왔지만 세아제강 같은 이제 풍력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핫하죠, 풍력.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그 기존 사업이 잘안 되니까 이것저것 한다라고 좀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지난 5, 6년 오히려 이제 기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철강 산업이 2000년대 중반이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산업을 막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틀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산업에서의 어떤 부담은 있지만 새로운 산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제 플러스가 생기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산업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바벨이다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생각하면 여전히 성장주인데 성장주의 컨셉인데 기존의 이제 가치주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산업 기업들의 어떤 내용이 사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산업들이 훨씬 더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세아제가 주식을
좀 좋게 봐도 될까요? 네, 저는, 네. 긍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듣고 업로드 되자마자 보자마자 막 사는 게 아니고 좀 길게 보시고. 네. 그리고 아까 뭐 바이오 종목이 앞으로 뭐 3년, 5년 길게 봤을 때는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팀장님을 3년마다 모실 생각이 아니고, 네. 주 단위로 뵀으면 좋겠는데, 좀 단기적인 것은 조금 우리 주린이 분들이 그런 마인드 가지고 투자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계좌가 마이너스가 막 5%, 10% 되면 많이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주 종목을 지금 시기에는 조금 뒤를 발을 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까처럼 100이 들어가 있으면 한 30은 좀 빼고 70만 좀 넣어놓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딱 30만 좀 줄이고 70을 가지고 있는 전략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70도 마이너스 5%가 되면 마이너스 3.5%가 되는 건데,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내가 비중이 없는데도 올라가는 것도 리스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투자라는 게 어려운데 안할 수는 없고, 주린이 분들 지금 시장 참여를 하신 분들이 가볍게 접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막 공부를 열심히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접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가볍게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시장이 좋아서 수익을 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현재 시장도 그동안에 수익 났었던 그런 기대 수익을 갖고 시장을 참여해도 되냐?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30% 비중만 줄이고. 매력적이에요? 여전히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바닥에서 정말 그 3월 맞아요. 19일이었나요? 19일. 그 저점에서 사신 분들 별로 없으실 없죠. 거고 이제 한 그, 1700, 예, 1800 정도 좀 맞아요.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좀그 2000 밑에서 만약에 정말 주식을 사셨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 주가에서는 정말 그 가지고 있는 거에 한좀뭐한 70%만 정말 남겨두고 30%는 조금 그 차익실현을 해서 이익을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10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이고, 뭐 10월 되면은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또 계속 그렇죠.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누가 됐든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산업이나 섹터가 좀 달라지지, 이제 좀 기회가 저는 좀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 보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